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114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연중 아마 가장 낮은 수준 정도가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위안화의 강세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업종별 영향이 어떨지 또 전체적인 수급에 있어서의 영향이 어떨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좀 들려주실까요? 자, 우선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는 뭐몇 가지의 요인이 있죠. 우선 뭐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IMF나 OECD의 전망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주요한 국가들 중에서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등 내지 2등 뭐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되는 두 나라 사이에서 경제력 격차가 얼만큼 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원화가 어느 정도 강세가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경제 격차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역시 이제 가장 직접적인 거는 돈이 달러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이 부분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본 수지 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무역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달러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9월 달에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가 됐죠. 그다음에 그 무역 수지가 88억 8천억 달러 저기 흑자가 났고요. 한 달에 거의 90억 달러 정도가 난 겁니다. 그러면 올해 뭐그 저기 그 3분기 뭐한 7, 8월 달까지 수지가 과거만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달에 80억 달러가 넘게 났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까지 다 따지면 올해도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 정도는 넘게 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500억 달러 정도의 순수하게 달러가 들어오는 나라의 그 환율이 계속해서 약화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안화 강세,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옆에서 굉장히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나온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4.9%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아무튼 주요한 나라 중에서 경제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서 5% 가까운 성장을 오래 한 나라는 없다라고 그러네요.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안화가 강세가 될수 있는 요인,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원화도 상당히 강세가 될수 있는 그런 영향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원화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보면 오늘 이제 1140원대 초반, 1142원 막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이전에 있었던 저점 부근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전체적으로 1100원에서부터 1200원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레인지가 봐야 되거든요. 낮아지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절상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외국인 매매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하는데 저는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바뀐다. 그러니까 뭐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매도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극히 작은 양일 뿐이 안 됩니다. 외환위기 이럴 때처럼 환율이 진짜 엄청난 변동을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정도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도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봐야 되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은 지금 114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내려간다고 따져보세요. 3% 절상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하루의 상한가폭이 3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식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환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 주식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환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공부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라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종별로 우리가 보면 그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항공주나 정유주 이런 데가 이제 괜찮죠. 항공 같은 경우는 워낙 달러로서 그 돈을 빌린 것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정유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업종보다도 큰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볼때 4분기 기업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그
환율에 따라서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분기 한 중반 뭐 이렇게 한 한 달 반 전 정도 이때의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냐면 1180원 정도였잖아요. 네. 지금 1140원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40원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연말에 한 11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80원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거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IT 이런 것처럼 수출 쪽의 비중이 상당히 큰 업종 쪽에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똑같이 1억 불의 수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돈이 그렇죠. 갑자기 거기에서부터 확 줄어서 네. 원화로 따지게 되면 원래 9천억 달러 정도 수출한 것밖에 안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따라서 이제 그 부분만큼의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과연 이렇게 갑자기 환율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에 따라서 4분기 기업 실적이 특히 수출주들의 기업 실적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수급에 있어서 이제 환율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수급의 방향을 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나 이제 이게 수출주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 하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땐 오히려 마이너스 쪽에 조금 더 가까워 예, 보인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달 이제 중순 지나가면서 가장 시장에서 큰 이슈로 다뤄졌던 것 가운데 하나 그리고 큰 변화로서 또 다가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빅히트의 상장이에요. IPO 이제 시장이 워낙 뜨거워졌었고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다 이제 뭐 따상상 뭐 이랬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학습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전례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 이 시세에 이용을 할 건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이런 게 따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무너지면서 내려왔는데 네.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제일 처음에 그랬던 그 고점 대비해서 30%가 빠지고 이렇더라. 네. 두근기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첫날 상한가까지는 가능하고 두 번째 날 나는 팔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주가가 한 30% 빠지니 뭐 그 빨리 어떻게 그 이렇게 처분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가는데. 모두가 다 세 번째 날을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 다음 좀 더 앞서는 사람은 그러면 상장하는 날을 해버려야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 능력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전서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 학습 능력을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에 저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학습 능력이 얼마나 그럼요. 뛰어난가 하는 것들을 저는 옛날서부터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건 아닌데 공모주에 대한 열기는 너무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모으면 46조인데 네. 카카오뱅크의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에 시가총액을 따졌더니 43조더라.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공모주 쪽에서 너무 이렇게 그 과열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관 쏠림이었다.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보면 이제 조금씩 아마 그 열기가 죽어간다라고는 봐야 되겠죠. 정상화되는 과정에 예, 그렇죠. 들어섰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지금 이미 그쪽에서의 열기는 좀 식었다라고 가장 뭐 되죠. 많이 식게 만든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히트였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이게 시장의 트렌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4대 금융지주면 우리나라의 민간 신용 네. 그 은행에 거의 70%를 차지하는데
이제 5년밖에 안 된 은행이 그거와 거의 필적할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제도적인 부분도 그리고 정치적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시장의 본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시장의 본질은 무엇인지 예. 지난 2주 전에는 중소형주의 주로의 대응을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지금도 그 뷰에 변함이 없는지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은 그 뷰 자체에 별로 변화는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혼재가 막 되고 있는 상태죠. 원래서부터 끌고 왔던 성장주도 아직까지는 그 기대가 멈추지 않는 상태고 네. 가치주도 마찬가지로 야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면 혹시 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판이 한번 쭉 이제 바뀌게 되면 투자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이 투자의 형태를 바꾸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내도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고 이런 종목들로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중소형주들이 앞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포인트 한번 보면 우선은 이제 눈여겨서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은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2차 확산이 지금 계속되고 네.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확산 때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막 이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영향은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를 끌어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 핑계는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빌미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확산됐으니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빌미가 되면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은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3분기 실적은 그 저기 LG화학이 나오는 것까지로 해서 이제 영향력은 거의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죠. 앞으로 나오는 거는 자, 그, 저기, LG전자, LG화학,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네. 아주 멋있는 그림이 더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이 앞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다지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게 그렇게 멋있는 그 그림이 나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LG화학이 나오는 걸로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력이 다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보다는 미국의 기업 실적이 3분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4분기 때까지 이어지면 아 이게 기업 실적이 이어지는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아 이게 우려했던 것만큼 3월 달 뭐 이렇게 해서 그 경기 부양 대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던 영향이 이제 뭐 3분기에 그냥 피크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거는 앞으로 시장에 별로 안 좋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분기 때 우리나라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의 확산 추이 그리고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예. 전망 그게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팩터들을 감안한 개인적으로 보시는 시장의 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방향이요?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봤을 때는 특별한 방향이 안 나옵니다. 그냥 박스권 내에 계속 머무는 네. 형태가 되죠. 위로는 2450, 밑으로는 2250, 그 사이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주였습니까? 2400포인트 한번 넘고 했을 때 네. 야 드디어 또 가는구나 막 이렇게 그 했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점점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렇게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이 진짜로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도 보면 우리 시장이 별로 그렇게 이 힘을 못 받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의 밸류에이션과 지금의 펀더멘탈에서는 2400을 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 내에 있는 거예요. 2250, 2450. 그 안에서의 중소형주의주의가 그렇죠. 여전히 예, 예. 유효하다. 그러면서 계속 가면 사람들이 고 200포인트 내에 주가가 계속 머무는데 거기에서 뭐 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본 들 얼마의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 진짜 성공해봐야 네. 5% 나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새로운 걸 가지고 접근해 보자.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네요. 그 새로운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중세왕제 이야기하셨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그거 좀 추려서 정리를 네.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 기존에 우리가 여태까지 그한 것처럼 뭐 성장주니 뭐 네. 이런 걸 끌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저 그 저 테마로 만들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5G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2차 전지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중소형주 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해서 가는 거고 왜냐하면 테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설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설명은 다 해놓은 거죠. 검증이 좀 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그 작은 버전, 2차전 이거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린 뉴딜 네. 관련해서 이거는 앞으로도 보면 당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대선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그게 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식시장에서는 관련한 주식 이러면서 그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는 앞으로 미래에 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되잖아요. 거기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도 뭐 그 한국판 뉴딜 한다고 그러면서 네. 그린 뉴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뉴딜 펀드도 만든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네. 계속해서 얘기거리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까지를 지금에서 한꺼번에 다 땡겨가지고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상당한 그 얘기거리가 될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그 안에서 그렇죠. 덩치가 작은 것들 위주로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한 뷰를 좀 확인을 해봤고 또 대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거에서 네. 또 이 그 논란이 됐던 것이 네, 또 다시 한번 또 소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소통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도 이정우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